박태욱 사무총장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2019년 기해년의 한 해가 벌써 밝았습니다. 그러고도 10일이 지났습니다. 정말로 참 세월이 유수와 같다. Time flies like an arrow. 정말 빠르게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나라의 근간에 틀을 더 세우고 더 튼튼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있다는 국민들의 원성과 걱정이 온 사안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엄중소란의 추위에다가 또 나라 걱정까지 하시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정말로 2019년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주차된 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019년에 우리 대한민국당이 어떤 일에 중점을 주기를 할 것인지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는 것이 사무총장으로서 도리다 싶어서 몇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구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정 전에 우리 당에서는 그 현수막, 우리 당원 홍보하는 현수막을 좀 전국적으로 단원 운동을 벌이자. 그래서 책임 당원이 1인 1현수막. 자기 집 앞에서 자기가 사는 상권에 또 지역에 뭐 어디에 하여튼 자기 당원의 이름을 새겨서 달 수 있는 그런 현수막 달기 운동. 이거는 선거법에도 아무 저촉이 안 됩니다. 당원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돌리면 잘 구청이나 이런 데서 뛰어가지 못하도록 좀 잘 보존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현수막을 좀 달아달라. 그거는 이제 우리 당원 동지들 사는 그 지역에 누구보다도 위치라든지 예, 그거는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등산로 입구에다 그걸 달았더니 몇 개월이 지속되더라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당원분은 대로변이 가장 좋은 위치라고 해서 달았는데 두 시간도 안 돼서 떨어졌더라, 구청에서 뛰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홍보팀에서 이미 현수막 시안을 내려보냈으니까 책임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미리미리 그 시안에 따라서 현수막을 각자 한두 개씩 만들어서 지금 붙이면은 값도 저렴하고 시기적으로 아주 좋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대한민국당의 가장 큰 목표는 역시 당원 배가 운동입니다. 100, 2030. 100만 당원, 20만, 책임 당원, 30만, 태극기 집회, 군중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집회의 대모, 많은 당원들이 참여하는 태극기 집회, 또 집회의 다변화 전략. 이것이 우리 당의 일단은 가장 큰 숙제다. 당의 몸집이 더 커지고, 당비가 많이 거쳐야지, 공당으로서의 시스템 작동도 원활하게 되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원을 배가하고 늘리는데, 당원 여러분들이 1인 손수, 1인 1호씩 각자 위치해서, 친인척을 통해서,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당원도 받습니다만, 역시 우리 당의 당원 배가 운동의 근간은 서명대를 많이 확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상반기에는 서명대가 지금보다 두 배 더 늘어난 200개가 될 수 있도록 당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하시고, 또 서명대를 운영하고 싶은 그런 책임 당원 여러분들, 당원 여러분들은 우리 시도당이나 중앙당에 연락하면은 적극 협조해드리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을 연결해드리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서명대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을 위한 서명을 받고 당원을 모집하면서 또 그중에서 책임당원까지 모집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고, 우리 당의 그때 현안이라든지 이런 걸 또 현수막이나 자료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우리 당의 거점입니다. 거점. 세를 확장하고 당을 홍보하는 거점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200군데로 좀 늘려서 확충해 가려고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명대 내에 좀 여러 가지 컨텐츠를 우리 국민들이 지나가면서 또 관심을 가지고 듣고 느끼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지 변화를 촉구하고 또 소명대를 운영하는 분들의 책임의식과 이미지 메이킹을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현장 속으로 들어가고 또 젊은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다변화, 계층을 다변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은 소명대 수를 만들어도 당원 배가 운동이 효과적으로 이렇게 원활하게 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소명대 콘텐츠 개발을 통한 이미지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또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애국당 TV가 처음에 제가 여기 사무총장을 와서 보니까 좀 활성화가 안 돼서 구독자가 2,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8,500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빨리 좀 정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많은 콘텐츠를 다양하게 독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10만, 20만 구독자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을 좀 전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밖에 인사들을 모셔서 토크도 하고 또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과 애국 시민 여러분들에게 더 다가가는 그러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계획하고 있는 3.1절을 이용한 백해 무슨 기념행사를 북한과 같이 하는 이원이 그러는데 3.1절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시키고 이거를 특정 정파의 주사파의 정치적인 행사로 전락시키는 이런 잘못된 3.1절 기념행사만큼 우리 당에서 저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1절 태극기 집회를 가능하면 100만까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 키워서 남북이 위장평화쇼를 벌이고 북한의 김정은이를 미워하는 잘못된 북한의 역사에 편승하는 대한민국 건국 70년사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상황을 부정하는 그런 콘텐츠나 주사파 정권의 그 잘못된 정치적인 목적을 선전하는 그런 장으로 활용되는 3.1절 위장평화시 행사는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당은 100만 군중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잘못된 정부의 행사를 저지하는 그런 운동에 돌입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당은 자유한국당이 썩고 무능하고 부패하고 할 일을 못하고 비겁하고 국가의 이익과 나라를 살리겠다는 그런 비장한 정치념이 부재한 개인이 사기 사익을 추구하는 패거리로 전략한 이후에 많은 인재들이 우리 당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당원 가입을 무능하고 아마 자유한국당 이 전당대회가 끝나는 2월 말 3월 초가 되면 많은 분들이 우리 당의 노선과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위한 투쟁에 합류하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의석수도 정의당을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섭단체도 조만간에 이루겠다는 그런 계획하에서 이제 중앙당 사무처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도당도 다시 한번 정비하는 그래서 과감한 인재형이 공당화로서의 그런 플랜을 갖고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당이 아직 덜 된 광역시도당 중에서 올해 1월 달에는 1월 말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29일로 한시적으로 날짜를 설정하셨습니다만 제주도당부터 탕당을 해서 완료를 해서 공당으로서 이미지를 구축해야 되겠다. 기존에 상당한 지역 중에서도 좀 활동이 미진하고 부실한 지역은 빨리 인물을 교체하고 인원을 포함해서 시도당의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당으로 시스템으로서 그 활동을 원활하게 하려면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정당에는 정당으로서 돈을 쓸 수 있는 경비가 있어야 되고 자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일을 가능하게는 젊고 유능한 당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과 자금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또 정치 현실입니다. 우리가 뜻과 의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교섭단체가 구성되고 당원이 배가 되면 자연적으로 국고 부족이나 이제 당비가 증가돼서 이런 문제는 풀리고 또 좋은 인재들이 더 와서 우리 당료들도 공채 이제 3기, 4기도 뽑고 하면서 좋은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지난번 1월 5일자 발행된 그 자유일보에서 우리 대한민국당의 조원진 대표께서 신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큰 헤드 타이틀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애국당 3월, 6월, 12월 의원을 영입해서 교섭단체 된다.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압박해서 제야우파 이제 100명을 출마시킨다. 반자유민주주의 세력, 반시장경제 세력은 대한민국당의 적이고 투쟁의 대상이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과 같은 그런 부패하고 무능하고 싸울 줄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웰빙 정당으로는 좌파 독재 정당, 싸움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당으로는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당의 역사적 책무와 대한민국당이 앞으로 가야 되는 길이 바로 지금 2019년에 큰 도전으로서 큰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당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 일원으로 어제 저희들이 당 산하의 재단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만은 애국 정책 전략 연구원을 발족을 해서 이러한 작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슈 선점 및 파이팅을 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그런 체제로 당을 탈바꿈시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3월 자유한국당의 그 별 뭐 흥행몰이가 되지 않는 가짜 보수들이 전당대회 끝나는 3월에 정의당의 의석 5석보다 많은 당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우리 당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이번 4월 3일날 경상남도 창원과 통영 고성의 두 군데에서 지금 재보궐선거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초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데 단 두 군데 있습니다만 일단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관심 지역이니까 그곳에 저희 당을 홍보하고 당의 이념을 내세우고 우리 당의 어떤 큰 세력 확장을 대표선으로 나서서 지역에서부터 불을 붙인다는 전략에 싸울 수 있는 인재를 빨리 발굴해서 공천해서 거점적으로 삼아서 우리가 투쟁을 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 창원과 통영 고성 그리고 지방의원 두 곳입니다만 하여튼 지금 공모를 통해서 우리 당에 출마를 원하는 분들을 좀 서류를 접수받고 있으니까 우리 당원 여러분들도 주위에 훌륭한 인재가 있으면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3일날 저희 당이 괄목할 만한 그런 지지를 받고 총선 투표율이 나오면은 그 또한 우리 당의 확장을 돕고 우리 당의 보수 노선을 강화하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선거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 중앙당에서는 총력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백적간두에서 안보가 흔들리고 경제가 파탄나는 와중에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제대로 된 당의 일꾼을 싸울 수 있는 당을 의석수와 상관없이 새로운 정치세력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새롭게 끌고 가고 이 썩어빠진 정치권을 개혁하고 있는 새로운 정치개혁세력을 뽑아주시고 지지해주는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삼아주실 것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국민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 많은 우리 당의 지지자들, 교포분들이 당을 위해서 전화도 하고 또 후원도 하고 싶다는 그런 문의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2019년 상반기에는 되도록이면 해외 후원해 주기도 좀 합법적인 틀 안에서 만들어서 같이 연계해서 교포들의 그런 여론과 애국심을 우리 당에 녹여내는 그런 연계 시스템도 또 재정적으로도 우리 당이 도움을 받는 법적인 틀 내에서 그런 운동도 전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텍사스의 달라스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열정적으로 그런 활동들이 진행 중에 있고, 우리 당의 당직자가 언제 책임질 만한 당직자가 그곳에 가서 직접 그런 살 수 있는 시간이 오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선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당원들을 모집하고 또 선명대로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일단 이렇게 전략을 바꿔서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교포들이 조직을 하고 우리 당을 위해서 모임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자연적으로 우리 당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지금 상반기 중에 저희 당의 시도당 외에 옛날에는 뭐 지구당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각 지역위원장이라고 해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혹은 또 너무 큰 데를 쪼개서 그러한 체제를 구축해서 지역위원장을 다 영입해서 빨리 임명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도 나가 있고 뽑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인재들을 영입해서 그런 작업을 해나가는 2019년 상반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이 정책을 개발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 대안을 내지 않고 비판만 하면 공당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애국 정책 전략 연구원을 중심으로 또 당의 정책의 기능이 아직은 뭐 부실합니다만 앞으로 확충이 되면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슈 파이팅 할 때 대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전략이 되겠다 이런 목표에 연구원을 활성시키고 또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좌담회 세미나 또 회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추구해 보겠습니다. 이제 올해 지금 신년에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구정전에 저희 당에서 당의 이름으로 거는 현수막은 뭐 선관위에 서락하는 그런 현수막이죠. 정의와 진실이 보상받는 2019년이 되게 하자. 정의와 진실이 보상받는 2019년이 되게 하자. 이런 모토입니다. 반드시 그런 시간이 지금 오고 있다. 당당하게 우리 당이 승리하는 그런 시간이 오고 있다. 저희 조원진 대표와 저 사무총장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현실화시키고 우리 당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런 역사의 주역이 되게끔 저는 사무총장으로서 당원 윤리 강령도 좀 조만간에 만들어서 구정에 지난 2월 달에는 전국 시도당을 중심으로 당원 정규 순회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월 셋째 주부터 우리 대표님과 일정을 조정해서 대표님 일정이 가능하면 같이 다니고 모시고 다니고 일정이 불가하면 저 사무총장과 애국정책전략원부원장 그리고 교육연산장과 이렇게 다니면서 당의 이념성을 강화하는 이념교육, 국가 간 교육 그리고 앞으로 당원으로서의 어떤 행동강령, 당원으로서 책임감, 윤리의식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당의 일체성을 강화하는 그런 당원 순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극기 집회를 조만간에 빨리 발간해가지고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그런 102차, 103차로 가고 있는 태극기 집회 역사와 인원 동원 그리고 애국심의 발로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치 현대사의 기록을 태극기 집회 담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태극기 백서 발간위원회를 발족을 하려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들 중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모집이 돼서 조만간에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그 자료 수집 및 편집 방향 그리고 그걸 언제까지 그걸 타임라인을 가지고 만들 것인지 회의를 통해서 확정해서 우리 당의 새로운 역사, 대한민국 현대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대한민국 정치사에 남기는 이러한 작업을 저희 당에서 2019년 상반기에 진행할 것입니다. 아울려 이제는 저 홈페이지도 좀 커가는 대한민국 공당 현실에 맞게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 공간에서 같이 춤을 추고 같이 대화를 하고 국가를 걱정하는 그런 장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정통 보수의 적자를 자처하는 우리 당이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의석수와 상관없이 우리 당이 호련히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 대한민국 역사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분단국가를 사는 국민으로서 안보도 걱정하고 좌파 대통령의 전횡을 막는 정통 보수 세력으로서의 이런 사명감과 역사관을 가지고 밤잠을 못 자면서도 저희는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임무요. 대한애국당이 할 일인 것입니다. 당 대표께서도 정말 제가 알기로는 참 3시간씩 자면서 고민하고 전략을 만들고 당원들과 같이 함께 숨쉬면서 이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들의 그런 당원을 사랑하는 마음과 봉사정신 그리고 물질적인 기여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나라를 지키는 근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정당이 있고 많은 사회단체가 있고 조직들이 있습니다만 대한애국당과 같은 그런 숭고한 이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이런 조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민주노총과 같은 그런 조직도 있어요. 시작은 뭐 순수한 노동운동을 시작해 노동인권, 뭐 노동개혁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지고 청년 일자리가 메말라 버리는 노동개혁을 방해하는 중소 상공인들이 원성이 자자한데도 예? 귀족 고용세습을 하고 말이죠. 응?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그런 새로운 틀을 바꾸는 걸 방해하는 이런 잘못된 세력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뭐라고 했습니까? 신년사에서 민주노총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주한미군 뭐 철수 등 분단적폐 청탄 투쟁을 하겠다. 아니 민주노총이 노동운동을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당입니까? 대한민국의 잘못된 주사파 결탁에서 대한민국 민주노총이 지금 이 나라의 정신과 혼을 반민투쟁이라든지 뭐 말로는 노동자와 농민을 이해한다는 그런 말입니다만은 소수의 특권자가 기족화돼가지고 이 나라의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 싸우는 공당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대한애국당만이 민주노총의 해산을 촉구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런 정당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애국당은 정의의 무대입니다. 소수의 당직자들 그리고 아직은 100만 당원이 안 됐습니다만 똘똘 뭉친 그런 정의감과 역사감을 가진 우리 당원들이 하루하루 눈물겹게 투쟁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견제하고 좌파 독재 권력의 횡포와 그들의 잘못을 연인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의 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가도 정상화되고 대한민국 권정신 70년이 되살아나고 역사가 왜곡된 것을 막고 이승만 대통령의 꿈과 박정희 대통령의 북방병의 그런 정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통일대방론이 현실화되는 이런 정치세력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정치 주체세력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런 정치세력을 대한애국당이 이뤄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석이 6석, 10석, 30석이 되고 총선 이후에는 150석 이상 확보해서 이 나라의 틀을 바꾸고 잘못된 주사파 정권을 퇴진시키는 이러한 역사의 대장정을 2019년에 조원진 대표와 저 사무총장 우리 장원들이 분연히 일어서서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마지막 명란대첩을 하면서 12척이 배로 외선 400척을 무찌르는 그 기적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이야말로 그러한 살신성인의 정신, 사직생의 정신 이런 정신을 가지고 단합하고 격려하고 겸손한 자세로 새로운 역사를 써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당내에 뭐 조그만 분탕 세력들 근거도 없이 당을 비방하고 이런 세력들을 돌아볼 틈도 없습니다. 이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은 이제 소수로 전락해서 더 이상 우리 당원들이 관심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당원들이 분연히 꾸짖고 지금 이 많은 난제들을 어떻게 하면
단합해서 헤쳐나가야 될까, 이런 온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무총장의 올해 2019년 중점 업무 추진과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